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신소재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소재들을 좀 이제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서로 이제 융합시켜가지고 뭐 한다?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한 거다. 그게 이제 신소재였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첫 번째로 우리가 뭐 봤습니까? 반도체 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반도체와 더불어서 반도체로 이제 뭘 만들었죠?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그리고 집적 회로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은 액정이라는 거 볼게요. 액정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핸드폰 액정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액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액정이라고 한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액정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액정이 어떤 신소재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이제 이 액정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뭘 정리할 거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뭐죠? 빛.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빛 중에서도 어떤 광선? 가시광선 영역에 그 빛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사물을 구별을 합니다. 이 가시광선이 비치지 않으면 사람은 물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 다른 빛은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크게 이제 이 빛, 여러 색깔들이 있지만 빛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뭘 이야기하느냐? R, G, B. 레드, 그린, 블루. 각각 적색광, 녹색광, 청색광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개가 빛의 3요소였죠. 빛의 3요소.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이 있어야 물질 색이 원활하게 구별이 가능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광. 우리가 이제 태양빛부터 해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태양빛이니까. 여러 가지 자연광들. 뭐 촛불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자기기도 마찬가지로 뭘 이용을 해가지고 이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화면 모니터라던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화면 같은 경우도 뭐 누구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겠고 누구는 패드로 볼 수도 있겠고 또 누구는 이제 PC로 보실 수도 있겠죠. 뭐 TV로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이는 걸까? 라는 거죠. 정말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안에도 이 빛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발현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신소재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자기기들 중에서 이 영상을 표현하는 장치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영상 장치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영상 장치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흔히 디스플레이라고 불러요. 디스플레이. 영상 표현 장치. 를 통칭해서 우리는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뭐 디지털 카메라도 있겠고 TV 화면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화면도 있겠고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있겠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기술 중에 하나가 액정입니다. 액정. 액정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영상 표현 장치는 기본적으로 뭐가? R, G, B 이 세 가지의 색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색을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화면을 만들게 되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R, G, B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세트를 묶어서 하나를 표현하는 거. 우린 그거를 화소라고 하죠. 화소. 그래서 1화소에는 R, G, B가 하나씩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 화소가 높아질수록 뭐가 높아져요? 선명도가 높아지고 좀 더 뭐한?
선명한 그림이 완성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핸드폰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핸드폰 알아보니까 이제 1억 600만 화소까지 그 전 모델이 이제 6400만 화소였고 거기서 이제 1억이 넘어가는 1억 화소가 넘어가는 요 정도까지 왔더라고요. 이제 저 막 어릴 때는 이제 막 100만 화소, 120만 화소만 돼도 오 되게 성능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뭐 그 전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소가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이런 필름 카메라보다 더 화질이 좀 안 좋았지만 계속해서 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이제 이 해상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쵸?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상도를 어떻게 놓는지에 따라서 이 화질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뭐의 차이? 바로 화소의 차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기들은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요 디스플레이 영상 표현하는 장치들 그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그 기술이 뭐다? 액정 기술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많이 들어봤느냐? LCD 모니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LCD 모니터. 자, LCD 모니터가 뭘까요? LCD 모니터 어디에 있어요? 요즘에 이제 평면 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브라운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생긴 화면이 동그랗게 생긴 그리고 뒤가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였다면 지금은 이제 평면이죠. 그리고 이제 뭐 요렇게 안쪽으로 휘어가지고 중앙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뭐 요런 모습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졌던 이유가 LCD 모니터가 개발이 되면서인데 이 LCD 모니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리퀴드 크리스탈 리퀴드 크리스탈 이라고 한 게 뭐냐면 리퀴드가 뭐예요? 액체 크리스탈은 수정이죠. 그게 뭐냐면 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이게 바로 액정입니다. 그래서 LCD 모니터의 다른 명칭은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라고 불러요. LCD 모니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액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리퀴드 크리스탈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액정이라고 부르더라. 그 명칭을 변형시킨 게 이제 이거니까. 그럼 이제 액정이라고 한 게 뭐냐? 액정이라고 한 게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원리로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 액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두 가지의 판이 있는데 이 편광판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편광판. 자, 편광판이라고 하는 건 빛은 일단 횡파예요, 종파예요? 횡파입니다. 그래서 횡파, 횡파가 뭐죠? 횡파가 뭐예요? 종파는? 종파는? 매질에 대해서 진동, 그리고 에너지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고? 수평이죠. 횡파는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수직. 자, 이거 횡파고 종파는 어떻게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종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에너지의 이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걸 우리는 횡파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칠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위아래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갈 때 사방으로 이렇게 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방으로 튈 수 있겠죠. 어쨌든 수직으로 진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건 위아래로 진동을 할 거고 어떤 건 양옆으로 이렇게 진동을 할 거고 이럴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하나로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로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의 진동으로 맞춰주는 방향을 맞춰주는 걸 편광이라고 해요. 편광.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편광판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액정은 어떻게 그럼 구성이 되느냐. 일단 한쪽에 뭐가 있냐면 수직편광판이 있어요. 수직편광판. 자, 이렇게 한쪽으로 수직 편광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뭘로 돼 있냐면 여기는 수평 평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평광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면 수평 평광판은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어때요? 수직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얘는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빛이 통과를 해도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어, 없겠어? 통과하기 어렵더라라는 거죠. 왜? 같은 라인으로 맞춰져야, 길이 맞아야 통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고, 두 개의 판이 있고, 이제 여기 바깥은 이제 필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액정 입자들이 있는 거죠. 입자들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입자들이 퍼져 있는데, 얘가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평소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을 때는 이 액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돌아 있어요. 돌아 있다는 얘기는 액정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꺾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뺑글 돌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빛이 통과를 했을 때 액정을 따라서 90도를 돌게 되는 거죠. 90도를 돌게 되면 수직이었던 거랑 이제 수평이었던 거. 얘가 어떻게 돼? 90도를 돌다 보면 이렇게 딱 맞춰지죠. 그럼 여기 뭐할수 있겠어?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빛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빛이 통과를 할수 있어요.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이 액정이 자유롭게 분포해 있으면서 이 액정의 길을 따라서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빛이 통과해요. 빛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 전압을 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액정이 일렬로 나란히 쫙 서버립니다. 배열이 돼버려요. 일자로 쭉 배열이 되면서 이제 이 빛이 그냥 일자로 통과를 하는 거지. 일자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수직 평광판에서는 빛이 통과를 해왔는데, 수평 평광판에서는 어떻게 돼? 부딪혀버리는 거죠. 그럼 빛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통과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서 빛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그 배열을 다르게 해가지고, 배열이 달라지면서 빛이 통과하거나 혹은 빛을 막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액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정 같은 게이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 빛을 통과할 때이 색깔 필터가 있죠. 색깔 필터가 있어서 여기를 이제 통과해 나가면서 각각의 색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RGB 요거에 의해서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제 색깔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아니 컴퓨터가 아니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기술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요게 이제 액정의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액정 싸요?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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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액정 갈려면 어때요? 나름대로 좀 돈이 좀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약간 고가입니다, 고가. 대신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약간 이런 형식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전압이 걸리려면은 전류가 흘러야 얘가 반응을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비교해 볼게 하나가 있죠. 비교해 볼 거. 뭐랑 좀 비교해 보면 좋겠냐면 여러분 ATM기 많이 써보셨나요? ATM기? ATM기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가지 버튼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두 가지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이게 터치 인식 방법의 차이인데, 액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동시에 눌러도 그게 모두 인식이 가능하죠. 대신, 그런 게 가능함에도 이제 약간 고가.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제 거기 자체가 터치가 되어야 한대요. 터치가 잘 되지 않는다.
대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종이 터치가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액정이란 이름 자체가 액체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고체 성질을 갖고 있는데, 고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고정이 돼 있죠. 이 입자들이 고정이 돼 있는데 그에 비해 얘는 좀 이제 그나마 좀 자유로운 편.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액정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전압을 달리해줌으로써 이 액정의 배열이 달라지더라. 이 사이에 있는 게 액정 입자들이죠. 이 입자들의 배열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전압을 걸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퍼져 있으면서 빛을 통과시키지만 전압을 걸었을 때는 액정이 일렬로 배열이 되면서 빛을 통과시키지 않더라. 이 내용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액정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일단 우리가 액정을 쓰는 건 터치가 다 되는 것들이잖아요. 터치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액정을 이용한 도구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스마트폰. 이게 제일 대표적이죠. 스마트폰이 제일 대표적이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전자계산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거 있죠.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 보면은 뭐 있어요? 내비게이션. 뭐 등등등 이제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뭐다? 액정 기술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터치가 된다고 해서 다 이제 액정은 아니고, 이제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액정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전압이 걸리지 않거나 걸리거나 이런 상황에서 되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줬을 때 이걸 인식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압력을 줬을 때 인식하는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ATM기 같은 경우가 압력을 줬을 때 인식을 하는 방식. 대신 이거 하나 나가버리면 전체가 다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액정은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제 장갑 같은 거 끼고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액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용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야 가능한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액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런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짤막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반도체 설명하고 뒤에 붙이기에는 좀 약간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제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그리고 여기 이제 액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기적 성질을 봤다면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소재들에 대해서 바로 또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액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압력을 걸었을 때, 걸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